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이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이 요구했습니다.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는데 군병들이 가서 옆에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은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에서 시체를 치웠는데 예수께 이르러선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사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창세기 1장, 2장의 그 신약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조성했다는 말씀과 예수가 죽으심과 옆구리를 찔러 이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을 지금 의미를 이제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갈빗대를 취하신 것처럼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겹쳐 보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가에 대한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오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생명이 되는가, 이제 그것을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예. 교회가 거기서 나오게 됐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물과 피로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을 쓴 당시의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에 물과 피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로 인해서 구속받았다는 이제 그 피, 유대인들은 당연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과 겹치도록 그렇게 예수가 이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그 왜 신포도주를 스펀지에 적셔서 우슬초에 달아서 올렸는가? 다른 것도 있었을 텐데 우슬초에 달아 올린 것은 그 우슬초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죽음이 지나가게 하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옆구리에서 그 피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죠. 이 찢긴 살로 우리는 양식을 얻고 이 바른 피로 죽음이 지나가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받은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로 가서 마시고 살았던 것은 깨진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샘이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 그것은 죽음과 깨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과 생명이 공급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그분의 찔림, 그 깨어짐을 통해서 구속과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당시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고 부활한 것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했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고 고통을 당하겠냐. 이렇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부인한 자를 요한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 육체 저급하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는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됐다는 것을 이제 그 시대에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시대엔 많았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 생존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육체가 쇠락하고 죽을 때 죽음의 고통을 견디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도 왜 이런 육체가 있어야 되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인생은 그렇게 쓰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살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 것처럼 이 육신이 부서지는 거기서 사망을 이기는 권능이 나오고 사람을 살게 하는 생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잘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살고 병들고 죽고 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고 사람으로 우리처럼 사셨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본 사람들의 증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예수께서 자신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되도록 공급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간이 이제 요한에게는 본 자기가 예수를 보고 따르고 했던 것 가운데 이제 가장 자기에게 생명이 되었던 대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쓰고 또 요한일서를 쓰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물과 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그냥 이제 성경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 그것이 이제 나한테 확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참 어떤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한 사람들은 이 얘기만 들어도 자기에게 확 의미가 와닿고 할 수가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지는 걸 볼 때 이제 그때 우리한테 양식이 되고 내가 나를 시원케 하고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릴 때도 꼭 마찬가지로 깨진 반석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고 그 잡힌 그 양에 의해서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이 지나가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서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흐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개에게 사람 마음이 전달되는 것도 참 어려운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 말씀하시는 이제 그분의 마음이 우리한테 도달하는 것은 많은 과정이 필요했고 또 깨진 반석이 필요했고 어린 양의 흘린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깨짐을 통해서 가장 깊은 본질이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속,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보여진 것이죠. 육체 안에는 뭐 여러 장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생명의 근본이 피라고 생각을 해서 그 피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다른 것은 다 놓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가 했던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과 말, 뛰어난 업적, 이것이 깊은 본질이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겁니다. 옥합이 깨지니까 향기가 나고 밀알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의 찔림과 그의 육체의 그 상함을 인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생명이 되는 것이 나왔다. 사람 옆구리를 찌르면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이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몸에 수분을 짜내서까지 진행마저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다 지나서 그렇게 완전히 뽑아져 나가자 이제 마지막 영이 떠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가 벗겨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다 벗겨지고 이제 부서진 거기서 찔린 자리에서 나온 그게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 죽은 다음에 옆구리가 찔리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이인 거죠. 예.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주를 알아서 그 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 요한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예수의 속을 알게 됐는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라고 증언한 것은 자기가 마치 예수의 품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 요한복음은 이 쓴 사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가 본 마지막 자리, 그의 마지막 물과 피가 나왔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는 말을 이제 요한일서에 가서 하고 있죠. 피가 생명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까지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이 깨져서 나온 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살게 한 것처럼 이제 그분이 깨져서 나온 물로 온 인류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예. 우리가 나를 보존하자면 이제 좋은 것만 표방하고 살면 되겠죠. 예. 그렇지만 교회 안에 함께 살면서 누구에게인가 양식이 되기 위해서 깨지는 과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때 이 자리가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죠. 아, 주께서 내게 그 찔림이 나에게 마실 물이 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피가 되었다. 이렇게 그 알게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사신 것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나타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 즐겁다 이런 꼭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요한이 마지막 증언하려고 했던 것처럼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이것이 참되다 이렇게 말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온 자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나오게 한 자리 우리에게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나오는 누군가는 우리를 살렸지만 또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참 요한복음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나무에 이르도록 자신의 육체가 찢겨서 아버지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진 지성소였고 또 그것이 예수의 육체가 찢겨서 나온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양식을 정말 같이 풍성히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그 찔림, 그 자리, 모든 것을 그 벗고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모든 것이 끝나고 찢긴 육체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처럼 그래도 이 자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는 그런 자리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피와 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부세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물과 피가 우리가 흐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또 우리 인생을 불러서 누구인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